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이 최초로 실전에 사용된 정황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지난 몇 주 동안 후티 반군이 사우디에 발사한 미사일과 이스라엘로 향하는 영공통과 미사일들을 상당수 요격했는데요. 블룸버그는 지난달 31일 예멘 국경에 위치한 남서부 자잔 지방에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사우디군 4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멘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사우디 영공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 미사일을 요격하자 후티 반군이 반발하며 사우디군을 공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후티 반군의 주력 부대가 있는 사다 지역을 공격한 것인데요. 주목할 것은 사우디는 그동안 후티 반군을 공격할 때 전투기 공습을 주로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후티 반군을 포격을 통해 공격하였다고 알려지면서 천무의 실전 사용이 화제가 된 것입니다. 우선 이번에 사우디가 포격으로 공격한 예멘의 사다 지역은 사우디 국경에서 45km 떨어진 지점인데요. 이 정도 지역을 공격하려면 국경 지역 최소 10km 정도의 이격거리를 감안하면 적어도 5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사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사우디는 40km를 넘는 포격 수단이 없으며 유일하게 보유한 장비는 사정거리 80km의 K-239 천무다 연장 로켓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올해 4월 사우디가 비밀리에 도입한 한국의 K-239 천무를 국경 지역에 실전 배치했음을 사우디군이 최초로 공개해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 K-239 천무가 배치된 사우디군 포병부대는 남부 국경 인근 나지란 지역에 있는 포대입니다. 이 부대는 포격 지점인 사다와는 직선거리로 약 70km 떨어져 있어 사격 진지 이동 없이도 포격이 가능한 기지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격은 사우디가 K-239 천무다 연장 로켓을 사용했을 것이란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천무다 연장의 최초 실전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무다 연장은 사우디가 비밀리에 1조 원 규모를 수입해 일선 부대에 배치한 후 지난 4월 K-39 배치 부대를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때 주변 13개국의 군 지휘관들도 참석해서 천무 실사격 훈련을 참관하였다는데요. 천무의 실사격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참석자들은 천무의 성능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천무야말로 지대지는 물론 지대함 타격 작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무기라고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천무는 최대 사거리 45km에 230mm 무유도 로켓 12발과 최대 사거리 80km 이상의 로켓 12발을 탑재해 6발을 발사할 수 있는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화력이 2배에 달합니다. 여기에 국내에서 개발한 KTSSM 탄도 미사일까지 발사가 가능한 천무는 최근 폴란드에도 수출되고 있는 조명받는 무기체계입니다. 이와 같은 사우디에서의 실전 사례는 무기 수출 시장에서 더 많은 조명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활약한 K9이 알려지면서 이후 수출의 탄력을 받기 시작했었고요. 필리핀에서 반군 소탕의 FA-50의 정밀 폭격 성능이 실전에서 확인되면서 이후 수출 시장에서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대단한 K-239 천무는 중동 지역과 동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도입하고 싶어하는 무기체계로 상담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사우디에서의 실전 확인으로 앞으로 더 많은 수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가 이번 공격에 천무를 동원한 이유는 후티 반군이 보유한 모든 유형의 포병 무기보다 긴 사거리를 지니고 있어 포격 후 반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포격을 당한 후티 반군은 포탄 수십 발을 얻어맞고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실제로 대응사격도 하지 못했으며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긴 사거리에 대응할 포병이 없으며 아마도 정밀하고 파괴력이 큰 천무의 공격에 무척 놀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후티 반군이 보유한 미사일이나 로켓으로 공격이 가능은 하겠지만 이는 또 다른 보복 공격을 당할 처지에 놓임으로 쉽게 공격해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공격해봐야 천무라는 무자비한 보복 수단을 가진 사우디를 쉽게 공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사우디가 공격한 지역인 예멘의 사다 지역은 후티 반군의 드론과 미사일 기지가 있는 곳으로 알려졌는데요. 언론과 후티 반군은 일부 사상자가 있었다는 말 외에 피해 상황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피해 상황을 말 못할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공격에 수십 발을 발사했다고 알려지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발로 축구장 3개를 날려버리는 천무의 성능으로 보아 수십 발이 타격되었다면 사상자 몇 명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지역은 괴멸 수준의 초토화가 되었을 것이고요. 반격할 미사일이나 드론 등이 모두 제거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후 알려지겠지만 이번 천무의 타격으로 후티 반군이 입은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만든 국산 무기들이 이제 세계를 지키고 세계 평화를 지키고 있음에 국민적 자부심을 느낍니다.
더 든든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